안녕하십니까. 트로트를 부를 때 제일 행복한 남자 하태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트로트를 좋아하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트로트를 즐겨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 후로 네. 우리 집은 힘든 날들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햇볕도 들지 않는 반지하방에서 식당에서 설거지 알바를 하시며 힘들게 살고 계신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건 류마티스 관절염, 족저근막염, 무지외반증으로 다리가 많이 아픈데 수술도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아픈 발을 참아가며 수술을 안 하십니다. 얼마 전에는 막내 여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이고.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2급 장애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저는 장남으로서 또 오빠로서 생계에 허덕이는 가정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가족들을 지켜야 할 장남인데 내 한몸 챙기기도 벅찬 현실을 바라보며 세상을 미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식당, 편의점, 주점, 건설 현장의 육체노동, 전단지 알바 등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밤낮없이 3년간 일을 해서 집안의 빚을 조금은 갚았습니다. 아이고 예뻐라. 그러던 어느 날 고된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예전에 어머니와 같이 듣던 사나이 눈물이라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조항결 씨 노래. 저는 노래를 듣다가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피할 수 없는 소리 내어 울지 못하고 라는 가사가 내 인생 같으면서 가슴에 팍 와닿았고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러게. 그래서 저는 트로트 가수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빚을 갚으면서 열심히 노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생활과 꿈을 함께 쫓으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노래를 부르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저를 찾는 곳도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엄마, 나 노래 그만할까? 너무 힘들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아니, 나는 아들이 노래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은 후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가족들을 위해 꼭 훌륭한 가수가 되겠습니다. 네, 아유, 태아 씨 물 한 모금 드시고요. 하태아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무대 꼭 안아주세요. 멋지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머니도 그 눈물로 그 사연을 들으셨습니다. 자, 네. 하태아 씨의 무대 청해드리겠습니다. 조항조의 정령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할 말이 없나요? 아직도 나는 할 말이 많은데 당신의 눈에 한 방울 눈물이 이별의 진실인가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당신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나에겐 오직 당신뿐인데 우리가 나눈 사랑의 기쁨이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나요? 사랑은 정녕 무엇인가요? 가슴 하나 태우면 그만인가요? 이별은 정녕 무엇인가요? 또 다른 만남의 시작인가요?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 돌아서는 그대 마지막 눈물에 나는 바람되어 웁니다.